첫 번째로 가볼 곳은 마지막 가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횡성 호수길입니다. 횡성 호수길은 몇 년 전부터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는 산책길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인데요. 특히 가을이 되면 이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즐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있는 곳입니다. 횡성 호수길은 여러 코스가 있지만 대부분 5코스를 많이 방문하시는데요. 제가 갔을 때는 아쉽게도 A코스만 오픈이 돼서 A코스를 걸어봤는데도 이 반영되는 가을의 풍경과 또 걸을 때마다 보이는 이 호수의 멋진 풍경이 함께 다가오면서 정말 매력적이었던 호수길이었습니다. A코스만 돌아도 충분히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고요. 저는 오히려 올해 가을 단풍이 늦어지면서 이 풍경을 조금 더 오래 볼 수가 있어서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. 가을 호수길의 아름다움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꼭 한번 방문해 보셔서 이 아름다운 멋진 풍경을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에는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로 떠나보겠습니다.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도 올해 단풍이 물드는 게 늦어지면서 무려 일주일이 지나도 다 물들지 않은 풍경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. 아마 이 정도도 올해는 베스트라고 생각할 정도로 충분히 가볼 만한 풍경이었습니다. 작년에는 10월 말에 방문했었는데 노랗게 물든 면적이 확실히 넓고 진했는데 올해는 작년과는 조금은 다른 풍경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. 그래도 이 아름답고 웅장한 은행나무를 구경하기에는 저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. 생각보다 날씨가 다시 따뜻해지면서 은행나무가 조금은 더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다음 주에 영하의 날씨가 찾아온다고 하니 이번 주에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번에는 숨겨진 가을 낭만의 풍경을 느낄 수 있는 횡성 풍수원 성당으로 떠나보겠습니다. 횡성 풍수원 성당도 가을의 낭만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명소 중에 한 곳인데요. 엄청난 단풍 풍경은 아니지만 이 성당 앞에 있는 거대하고 웅장한 나무에 단풍이 물드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이국적인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숨겨진 횡성의 가을 명소로 소문나 있습니다. 더군다나 그렇게 많이 알려진 곳은 아니기 때문에 방문했을 때 조용하고 오롯이 이 가을 풍경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게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딱 도착했을 때 드는 느낌은 저는 굉장히 이국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가을 햇살이 떨어지는 곳에 있으니까 따뜻하고 아름답고 낭만적인 기분이 들어서 꼭 한번 방문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횡성에 숨겨진 가을 명소인 풍수원 성당입니다. 이번에는 제가 너무 늦게 방문했지만 잊지 말고 내년에 꼭 가보기를 추천하는 인제 필레 약수터입니다. 올해 단풍이 늦어지면서 인제 필레 약수터의 타이밍을 잡기가 힘들어서 저는 조금 늦게 방문을 했는데요. 그래도 이 단풍의 끝물에 도착을 했는데도 너무나 아름다운 단풍 터널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. 단풍 터널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고 정말 딱 이 포인트 하나지만 하늘 위를 덮어버리는 단풍 색깔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내년 가을에는 꼭 잊지 말고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. 아침 일찍 방문하니까 해가 넘어오지 않아서 어둡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도 역시 점심때 방문해서 해가 머리 위에 있을 때 햇빛에 반사되는 단풍의 색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잊지 마시고 내년 가을에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소금강 출렁다리도 빠질 수 없는 가을 명소인데요. 제가 갔을 때도 마지막 가을 풍경을 즐기기 위해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있었는데 좀 많이 걸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가을 풍경을 즐기며 트레킹하기에 정말 좋은 곳이기 때문에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주부터 영하의 날씨로 접어들면서 단풍은 거의 종료가 될 것 같은데요. 이번 주 늦지 않게 마지막 가을 단풍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.